안녕하세요. 탈것을 리뷰한 남자 포화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에 나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중교통을 대신할 대체 수단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불특정 다수를 마주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시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해볼 콘텐츠는 실제로 전동 킥보드가 이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를 대신할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자동차, 대중교통,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똑같은 장소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이거는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사람이 부족해서 못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저희가 펀샵의 도움을 받아서 이 컨텐츠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실제로 저희를 도와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지금 5시 20분입니다. 강남 출퇴근 시간에 실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저희가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중간에 있는 빵집에 들려서 빵을 사서 가야 됩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도착지에서 만나요. 안녕. 무사 도착. 갑시다. 또 왜 뛰어가? 누가 더 빨리 가라니까 호다닥 뛰어가시네. 갑시다. 와, 짱이다 진짜. 브레이크 미쳤다. 야, 강남을 이렇게 달려갈 줄이야. 길 맞겠지? 오늘 별로 안 막힌다 이거. 와, 대표님. 와, 이럴 수가. 아, 이거 너무 불리한데. 생각보다 차가 너무 안 막혀요. 더 빨라. 지금 여기 다 뚫려 있어. 경쟁자 지금 차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 인사하고 있어.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어차피 늦을 것 같은데. 너무 빠르다. 이제 아마 역전당할 겁니다. 먼저 가볼게요. 이럴 수가. 자동차한테 밀렸어. 여기가 지금 너무 안 막혀, 차도가. 너무 일찍 출발했어. 이제 킥보다 좀 불리하긴 해.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네, 찍히는 게. 계속 이렇게 찍으면서 갈 거야? 네. 세상에. 우리는 지하철로. 지하철 어디로 가야 되지? 강남구청 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쪽, 네. 저쪽일걸? 이게 코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그 유령공원이라는 이제 수서 쪽에 가게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강남구청역 근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뭐 강남을 이렇게 한번 뚫고 지나가는 건데 여기가 퇴근 시간 때 차가 좀 많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도 보니까 1시간 이상이 걸려요. 되게 이게 그 대중교통도 뭔가 가까운 것 같은데 가까운 데가 아니야 보니까. 지하철만 그냥 찍으면 45분이지 걸어가는 시간이랑 환승에 뭐 왔다 갔다 시간 치면은 우리 졌어 지금. 조졌어 완전히. 아씨, 우리가 킥보 탈걸. 우리 공익 킥보드 타고 쫓아갈까? 아, 원래 이렇게 딱 밀릴 때 딱 통과해야 이게 메리트가 있는데 말이야. 와, 여기서 뭐지? 와, 여긴 진짜 모르겠다. 아, 안 돼. 이야, 이거 어디지? 찍진 않았는 것 같은데, 너? 길이 여기밖에 없다. 여기 뚫고 넘어가서 이렇게 Z로 가라는 것 같아. 그죠? 와, 이런 길이 다 있네요. 야, 근데 길 진짜 엄청 잘 돼 있다. 여기 라이딩을 하고 싶은 진짜 도로네요. 와, 아니, 나 너무 예쁘지 않아, 길이? 20 minutes later. 네, 오백씨. 저희 길이 이상한데요? 길이 아니라고요? 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희 지금 지나쳤는데? 분기점? 오오오오. 안 돼! 이게 어디야? 망했다. 망했어. 아, 아까 왜 그걸 생각했지? 아. 저기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분명히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아. 분명히 버리겠어. 포기해, 이제. 헐. 올라가. 할 수 있어? 빵을 사오고 있습니다. 이 날씨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는 게 익숙치 않아서 매우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저녁밥 비용으로 먹을 걸 좀 사야겠어요. 아주 죽이려고 작정해놨구만 오늘. 개고생하라고 지금 나를 오늘. 네, 지하철을 진짜 오랜만에 타봅니다. 이게 버스 지하철을 안 타고 있어요 요새. 버스 지하철을 우선 내려가야 되나 봐. 나 너무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니야? 제세부터는? 등신처럼 나오겠는데? 아니, 수서로 가야 되는데 왜 수서행이 안 떠? 어쨌든 헤매진 않고 지금 정상적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지야. 대중교통은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대결로 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게 걸어오는 시간 있었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지금 아까 강남구청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분당선을 갈아타진 않고 한 번에 이제 수서역까지 왔어요. 지하철 타는데 40분 걸렸어. 왜 그래? 서울에서 흔히 이런 걸 뚜벅이라고 하죠. 오, 따라왔어. 대단해, 대단해. 아, 미션. 미션이 우리한테 불리한 미션이네. 달렸다. 달렸다, 발렸어. 아, 오늘 코스를 여기가 우리가 전혀 몰라서 아예 잘못 잤네. 아. 여기서, 여기서. 따라왔어. 따라왔어, 따라왔어. 지금 6시 6분이니까 출발한 지 46분 됐어요. 와. 와, 나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누구 또 급하게 빵 사간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이씨, 안 돼. 그 사람 급하지도 않았나 봐, 사람들이. 급하지도 않았나 봐. 맞췄다, 맞췄다. 아, 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너무 느긋하잖아, 뭐야. 우리 이렇게 힘든데. 아, 다시 방에 돌아가야 되는데. 맞나? 오. 도착했어. 어, 막 빠른데? 막 지금 막 급해 난리 났어. 우리만 여유로운가 봐. 근데 우리는 막 서둘러야 되나, 지금? 엄청 서두르는데? 저는 양반입니다. 저는 뛰지 않아요. 아, 힘들어, 지금. 저 다 타고 왔잖아. 우리는 지금 서서 걸어오고 막, 어? 아까 지하철에서 나 쭈그러지는 거 봤어요? 힘들어요. 우리 빵 뭐 사야 되지? 아, 아무 빵이나 사면 돼요? 우리는 여유있게 음악을 좀 여유있는 음악을 깔아주세요. 우리 버스 타면 되나? 버스 몇 번 타는지 모르지. 되겠다, 402번. 황승입니다. 황승. 오, 황승. 여기, 아, 여기 있는 거? 왔는데? 여기에요? 응!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 1단은 없어요, 지금. 1단은. 저희가 1등입니다. 주차 어디 하셨어요? 주차장에 넣어놨어요. 차에서 일단 빵을 샌드위치를 다 먹었고요. 아, 네. 우리 졌네. 빵이 없어요. 빵 보여주세요. 아, 배고파가지고. 아, 먹어버렸어. 나 빵집에서도 주차 자리가 그냥 바로 있어가지고. 오면서 느낀 것도 평소에 비해 덜 막힌다, 확실히. 아, 왔다, 왔다, 왔다. 이야. 나 오래 안 걸려. 어, 그러게요. 지금 몇 시죠? 지금 6시 35분이니까 1시간 15분.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오셨네. 오늘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빵이 없어. 차를 놓고 저 샌드위치 다 먹었어요. 부정행위였어요, 부정행위. 빵이 없어. 어쨌든 근데 실제 도착은 차가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저희가 좀 늦게 그 다음에 왔고, 대중교통이 가장 마지막에 왔습니다. 어, 실제로 그 오늘 오래 기다리셨어요? 좀 더 막히는 평소의 강남이었으면 태코도 이겼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그럴 조금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네. 해봤고, 결과는 이랬습니다. 요요. 한번 실제로 한번 킥보드를 이용해서 이동선을 써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구나, 실제로 이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